벼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오늘 처음 한 게 있다면서요? 네, 국회 상임위에 데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거죠. 이 의원이 조금 어색해하자 동료 의원들이 여기저기 꿀팁을 전수해주네요. 일로 오셔야 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몰라서요. 빨리 오시면요. 네. 기부터 하세요. 앞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뒤에 국방부 장관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던데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네, 국방위원회입니다. 아, 그럼 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질의도 했겠네요. 네, 국방부 장관과 미묘한 신경전도 벌였는데요. 이 의원 첫날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직접 보시죠. 지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상당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환수와 전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방부에서는 2006년도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을 당시부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언제 그랬냐 이게 아니고 아니 야 장관님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이재명 의원 모두 발언에서는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일까요? 기자들을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면요 예민해지거든요. 원내 대표직도 사퇴하는 얘기 듣던데 일정이 나와있어요. 지금 초선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선 의원 등급은?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좀. 왜 그래? 비대위 체제. 꼭 이럴 때는 내일 다 느끼는. 이 뭐 내용이 벌어지니까요. 기자들도 뭐라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애꿎은 엘리베이터 탓에 이어서 신발 탓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임했던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인데요. 우리 한마디만 해주시면 신발 좀 받지 말고. 몇 분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안 하셨나? 네. 대타로 해야지. 기자들의 질문이 곤혹스러운 의원들, 이 복잡한 당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 이재명 의원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욕하는 플랫폼, 이거 만들자고 해서 논란이 좀 있던데요. 네, 이틀 전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한 거죠. 그 당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한 칸을 만든 다음에 오늘의 가장 많이 비난받은 국회의원 땡땡땡 2주에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누구? 이달의 땡땡땡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게 이제 문자 폭탄을 막기 위한 대안이라고 제시를 한 건데 네. 자, 이 당사자는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예 그러니까 욕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문자 폭탄을 좀 꽤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조홍천 민주당 의원 영업사원 실적 막대 그래프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쪼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다음을 훼손하는 행위를 이 제도적으로 장려하겠다니 우려스럽다고 또 강훈식 의원은 온라인 인민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의원 측은 억울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요. 네, 발언의 일부만을 가지고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의원의 발언을 요약 없이 그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그 당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한 칸을 만든 다음에
플랫폼을 만들겠다, 욕할 수 있게 라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취지가 왜곡됐다면서 언론 탓을 하기 전에 오해가 없도록 말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언론도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